아니, 마스터, 영상을 보니까 허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 가장 아픈 곳을 다리로 꼽으셨습니다. 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증상으로 봤을 때는 척추 불안전증이 있는 협착증이 좀 의심이 됩니다. 이제 협착이라는 거는 이제 뇌에서부터 척추가 이렇게 신경이 나와서 목으로 해서 등으로 해서 허리로 쭉 이어지어서 그 가는 신경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가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에요. 그러면은 그 척추관이 신경이 나오는 관이 좁아지니까 신경이 압박하니까 뭐 허리도 아프지만 다리 쪽으로 내려올 수 있죠.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쑤시고 심해지면 걷지를 못해. 다리가 땡기고 쥐가 나서 걷지를 못하고 다리 힘도 빠지고 정말 심하게 되면 뭐 대소변도 좀 지장이 있죠. 아이고야. 더 위험해질 수 있죠. 아. 저렇게 지금 보시면은 네. 그 오픈형 MRI에 저게 이제 요즘은 많이 좋아져갖고 그 얼굴을 내밀고 찍어 폐쇄공포증 환자도 찍을 수 있는 MRI인데.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예. MRI 보면은 4번, 5번, 5번, 1번 사이가 이게 시커멓고 많이 터질 듯이 튀어나오고 좁아지고 여기가 많이 안 좋은 걸로. 일을 많이 하거나 퇴행이 빨리 오는 데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95%가 다 저기서 생깁니다. 네, 디스크가 저렇게 탈출이 돼서 좁아지고 신경이 눌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 마디가 아주 너무 여러 개라서 사실 수술도 힘들어요. 쇠를 박아 나사못을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어렵고 또 해도 또 딴 데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일단은 좀 여기를 좀 해결을 해보고 길을 좀 내고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더라고요. 엑스레이하고 MRI를 다 봤는데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일단 있습니다. 관이 좁아졌어요. 근데 협착을 만든 게 뼈가 어긋난 거, 앞쪽으로 어긋났다고 해서 우리가 전방 전위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디스크까지 또 튀어나왔어요. 그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데 이제 추간판 탈출이 됐는데 후관절이 나빠지면서 뼈가 앞으로 밀려나니까 그 전방 전위증이고 전방 전위증이 생겼기 뼈에 협착이 온 거죠. 처음에 디스크로 출발해서 후관절 퇴행에 의한 전방 전위증에 의한 협착증. 말이 좀 어렵지만 네. 이제 그렇게 차례차례 된 거죠. 네. 아이고리 앞으로 아고리를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